신약개론 1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新约概论的第14讲。 이번 시간은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옥중 서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今天我们要看的是保罗书信当中的狱中书信。 바울 서신 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는 일반적으로 옥중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바울 서신 중 이후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我们把它称之为狱中书信。 물론 네 서신서는 서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这四卷书信书呢都带有很多的共同之处。 그러나 이 서신서들이 옥중 서신이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일컬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바울이 감옥에서 옥에 갇힌 가운데서 이 편지들을 다 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但他们之所以有这样的一个共同之处呢，称之为狱中书信，那是因为他们都是在保罗在狱中的时候所记录下来的。 이 서신서들은 모두가 다 한 곳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这四卷书信呢，都是在一个地方所记录下来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와 함께 문안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물론 디모데를 위시해서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공통적으로 특별히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所以呢，保罗呢在这里呢，也在提及他的一些同工，就像马可也好，以巴弗也好，还有路加也好，阿里斯库也好，针对他们的与这些同工呢，与保罗一同向他们问安。 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두기고의 손에 의해서 각 교회와 또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而且呢，他们的哥罗西书和腓利门书呢，又是有一种连贯性的。保罗写信给腓利门呢，来传递有关阿尼西姆的一些信息，要求请求他的一些内容。从这些内容当中，也能够看到一些共同之处。 또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도 그 내용상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서로 내용상으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고 또 둘 다 똑같이 두기고의 손으로 역시 전달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那么格罗西书和以弗所书呢，在其内容当中呢，也可以看到有很多的一些类似之处，而且呢，两卷呢也都是借着推基果而把它传递出去的，有这么一个共同之处。 또 빌립보서의 내용을 볼 때에도 빌립보서는 복음을 위해 내가 지금 갇힌 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腓立比书呢，也可以，这腓立比书当中，我们也能够看到是保罗在被囚的过程当中，他写了这封书信。 그래서 모든 성경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네 서신서들이 다 같은 장소에서 특별히 옥에 갇힌 가운데에서 기록되었다라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所以呢，说很多学者呢都认为这四卷书呢是保罗在狱中的时候所记录下来的，都有这么一个主张。 그렇다면 바울이 이 옥중 서신들을 기록할 때 그는 어디에 감금되어 있었을까요? 那么保罗在记录这些狱中书信的时候呢，他是被囚于哪里呢？ 크게 세 곳이 언급되고 있는데 가이사랴, 에베소 그리고 로마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大的呢推算呢有三个部分，三个地方，一个是该萨，一个是以弗所，一个是罗马。 먼저 가이사랴를 지목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랴. 그러나 만약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이 서신들을 쓰고 있는 것이라면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가이사에게 이미 항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조만간 로마를 방문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터인데 빌레몬서 같은 것을 보면 자신은 곧 석방되면 골로새로 가서 빌레몬을 방문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은 좀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如果我们推算，如果他当时是被囚于该萨利亚的话呢，那么在当时呢，保罗已经向凯撒已经递成了那个诉状的，所以呢，在抗诉的哈，在这样的一个状态下呢，他知道自己必须得去往罗马这一点，他是自己是清楚的，但他在腓利门写给腓利门的。 腓利门书当中呢，他就说呢，自己如果获得释放的话呢，他要到哥罗西，而且呢要去访问腓利门这样的一个内容。所以呢，我们看到这些内容的时候呢，就有一些不是那么太自然。
또한 도망 중인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가 로마가 아니라 가이사랴로 갔다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而且呢在这个奴隶阿尼西姆他逃亡不是去往罗马而是逃往该萨利亚这么一个内容呢是令我们很非常感到一种怀疑的 비록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구금 상태에 있기는 하였지만은 그러나 이곳이 옥중서신의 기록 장소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虽然保罗呢曾经也有过两年在该萨利亚被囚的这个经历，但是呢狱中书信是在该萨利亚所记录的这么一个主张呢是没有可信性。 또 어떤 학자들은 에베소를 지목하기도 합니다. 而有些学者呢他们又主张他是在以弗所被囚。 에베소는 골로새에서 125마일 정도의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거기서 물론 바울과 접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후소는리그로시는大概有125码的这么一个距离所以呢阿尼西姆呢有可能有机会接触保罗 그러나 무엇보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 구금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우리가 희박하고 또 오직 전승뿐이라는 점이 난제로 남습니다. 但是保罗在被囚于以弗所的这样的一个信息呢，从圣经的依据当中，我们很难找到去确切的这样的一个证据，只能是借着一些传承下来的一些传言也好，我们才能够知道那么一些，所以呢，我们很难断定。 그리고 만일 실제로 그가 에베소에서 구금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에베소에서의 구금 상태는 매우 위급한 그러한 상황에 있어 긴박한 상황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처지에서 이런 옥중 서신서들과 같은 이런 편지들을 이렇게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써 내려가거나 또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거나 편지를 쓰면서 향후 계획을 논하거나 하는 이런 일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就算他被囚于以弗所，那肯定也是一个非常危急的这么一个状况啊。所以呢，在那种环境当中，他不可能能够非常稳定的这个气氛就氛围当中呢，能够写那些书信来传福音，并且呢，能够向日后呢做出一些制定出一定的一些计划。这是从环境方面是不可能的。 또한 오네시모 같은 그 도망치고 있는 노예가 125마일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이 에베소로 도망하기보다는 훨씬 더 거리가 먼 로마 같은 곳으로 도망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而且呢，第二呢，这个逃亡中的这个阿尼西姆呢，他比起要逃到那个离自己所住的地方很近的以弗所，他更有可能逃往更远的罗马。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옥중 서신들은 이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갇혀 지내는 동안에 이태 동안에 갇혀 있는 동안에 쓴 그런 서신들로 여겨집니다. 所以呢从传统上呢我们认为狱中书信呢就像使徒行传的最后部分我们我可以看到的一样它是在罗马被囚的那两年的时间当中呢所书写的 그렇다면 이 서신들의 기록 연대는 대략 한 주후 60년에서 62년경이 될 것이고 바울의 나이는 아마도 60대 초반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所以呢我们推算呢这个记录这狱中书信的年份呢可能是在主后60年到62年期间而且呢在当时保罗的年龄也可能在60刚刚出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기까지의 과정은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保罗被押送到这个罗马的这个过程呢，我们借着保罗的生平呢，我们已经看到， 바울은 로마에서 총 두 번 구금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옥중 서신은 바울의 첫 번째 로마 구금 기간 동안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保罗在罗马呢被囚两次被囚，狱中书信呢，我们认为是保罗在第一次被囚于罗马期间呢，被记录下来的。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我们可以从三个方面，可以为以上做出一些论证。 첫째로 누가가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바울의 처지를 볼 때 그러합니다. 第一呢，我们可以借着路加在《使徒行传》28章30到31节里面所描述的保罗的状况。
바울은 이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속박과 제한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셋집에 거하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保罗这段期间当中呢，虽然也受到一些自由、人身自由的一些约束，但是呢，他依然也能够租住在一些房子里面，可以在自由的能够去见一些人。 둘째로 누가는 바울이 이 편지들을 쓴 이 구금 기간 동안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이는 로마의 구금 기간에는 들어맞지만은 에베소의 구금 기간 동안 에베소의 바울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그러합니다. 那么路加在保罗书写这些书信的过程当中，被囚禁的过程当中是与保罗同在的。这在保罗 在罗马被囚的那段期间，和这个路加在罗马的那个期间是相吻合的。所以呢，如果我们主张保罗是在以弗所被囚的时候记录的这些狱中书信，那是不正确的。 누가는 제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에 머물러 있었고 또 바울이 3차 여행 끝날 무렵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빌립보를 통과할 때 그와 다시 합류하였고 거기에서부터 가이사랴 그리고 로마에까지 바울과 동행하였지만 에베소에서는 바울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那么路加呢，在第二次布道旅行的时候呢，他停留在腓立比，在保罗第三次布道旅行，还要结束的时候呢，在去往耶路撒冷的过程当中，他经过腓立比的时候呢，与路加会合，从那里他们一同前往该撒利亚，并到罗马，一直与保罗同行。所以呢，他在以弗所与保罗同在的这么一个主张是不正确的。 아울러 빌립보서 1장 20절의 내용으로 볼 때, 바울은 이제 자신의 상소가 매우 불리한 판결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최종 판결은 가이사랴가 아닌 로마에서만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那么在腓立比书1章20节，借着这1章20节，我们可以知道保罗大概也大概猜到自己被 判决的最终结果可能是判处死刑，是对之不利的。所以呢，我们也知道，这个最终的判决呢是来自于罗马的，而不是在该萨利亚的。 그러므로 옥중서신의 기록 장소는 로마로 여겨집니다. 所以狱中书信的那些记录的场所呢，地点呢，应该是罗马。 자 이제 그러면 옥중서신 각각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那我们看一下，具体的来看一下其各每卷的其内容。 바울의 옥중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여겨지는 편지는 골로새서입니다. 保罗的狱中书信当中第一卷那就是哥罗西书。 이것은 바울의 서신 가운데 일곱 번째 서신이기도 합니다. 它又是保罗书信当中的第七卷。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한 160km 정도 떨어진 리쿠스라고 하는 계곡에 자리 잡은 도시였습니다. 골로새는是离以弗所以东160公里之处，是在坐落在叫里库斯的这么一个峡谷当中的一个城市。 그래서 골로새와 또 우리가 잘 아는 도시인 라오디게와 또 히에라볼리 이 세 도시는 삼각형을 이루면서 서로 인접해 있으면서 초기에 이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저는 골로새는是与那老底加还有那些城市所连在一起的，在初期福音传递的时候呢，这里就开始建立那些教会。 하지만 바울 자신은 골로새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但保罗自己呢，从未访问过哥罗西。 골로새서 1장 7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지역은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한 곳입니다. 从哥罗西书 1장 7절里面 我们可以看到这个教会的出现呢是借着在哥罗西的以巴弗由他来传福音而建立的教会。 에바브라는 아마도 이 바울이 인접해 있는 그 에베소의 두란노서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회심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我们大概猜想的是以法府呢，可能是在保罗在以弗所的推拉努书院当中接受了福音，并把这个福音带到自己的故乡，在那里建立了教会。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이 에바브라가 로마에 있는 바울을 방문하였을 때 바울에게 그 지역의 교회들의 상태들을 말해준 내용을 듣고 그 이후에 바울의 반응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我们知道保罗写信给哥罗西教会的这个动机呢，那可能这就是因为他借着以巴弗呢，以巴弗在访问罗马的时候呢，来拜访了保罗，并把哥罗西教会的一些情况告诉了保罗，保罗就借此为依据呢，写了这封信。 에바브라가 전해준 말들은 바울에게 위안과 기쁨이 되는 내용들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초등 학문이 그 지역의 교인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那么以巴弗所传给保罗的那些信息当中，有很多能够带给保罗的那些安慰和喜乐，但也有很多那些假教师，还有那些属世的那些哲学，还有那些欺诈小学这些部分的那些不好的信息。 바울은 이러한 필요를 감지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을 것입니다. 保罗呢，他知道了这些需要之后呢，就给他们写了封信。 바울은 먼저 이제 간략한 인사를 한 뒤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那么保罗呢，做了一些简单的问候之后呢，就献上为哥罗西教会的那些信徒向神献上感谢。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인하여서 감사한 그 내용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 또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발휘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늘에 두고 있는 소망을 인한 것이었습니다.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를 인한 것이었습니다. 他所感谢的内容呢，是这个教会的哥罗西教会的一些信徒，他们的信徒在神面前能够持保持着那种信心，还有彼此有彼此的相爱，有是信望爱，在这方面呢，他在神面前表现一种感谢。 이러한 일들이 골로새 교회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之所以能够有这样的一些美好的在哥罗西教会里面，那是因为他们听到了福音。 또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에바브라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而且他们能够有机会能够听到这样的福音，那是因为那里有像以巴弗一样这样的在基督里面的信实的主的工人。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那么在这里我们需要思考。 복음의 일꾼이 없다면 이 땅 위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如果在这地上没有传福音的工人的话呢，人们就没有机会听到福音，这教会呢也不能够牢牢的站在神的里面。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또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신실한 복음의 일꾼들이 나오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那我们也就需要在神面前不断地寻求神的恩典，让他能够兴起更多的主的工人。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제 그 무엇보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保罗呢，希望哥罗西教会的信徒呢，能够被主的属灵的智慧所充满。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신령한 은혜를 구하였다 하는 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那么希望大家能够关注保罗在为哥罗西教会祷告的时候呢，求的是属灵的恩典。 뭐 세상적인 어떤 번영과 어떤 세상적인 축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늘의 복을 구하였습니다. 他求的不是这世上的属世的那些福分，而是那属灵的福分。 이것이 또한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这应当成为我们祷告的题目。 교회의 머리이시고 만물의 으뜸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을 밝히 보고 붙잡게 되기를 바울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保罗是那么的希望这教会的弟兄姊妹呢，能够牢牢抓住这位神的形象基督在十字架上所带来的罪人与神间的这种和好，能够牢牢的抓住这样的一个信息，能够在神面前寻求。 바울은 이러한 복과 은혜가 골로새 교회 또는 모든 교회에 전해지기 위해서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일할 때 받게 될 모든
괴로움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를 위하여 수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所以呢，他告白呢，自己作为福音的工人呢，他愿意为教会、为福音而去承受、去担当任何的一种苦处，他愿意为主而竭力。 이 복음에 대한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없다면 교회는 각종 거짓 교훈과 이단 사설에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 保罗知道，如果我们不能够去明白神的奥秘的话呢，啊，我们就容易被那些教会的各样的一些进到教会的假的教训和异端的邪说所迷惑。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은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대한 그러한 경고의 내용들로 2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所以呢，二章哥罗西书二章呢，就是以这样的一些对进入到教会里面的很多的假的信息，针对他们的一些警告而记录的。 실제로 골로새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의 이단적 가르침이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었습니다. 事实上呢，也是在哥罗西教会里面有很多的假教士和异端的教训。 예를 들면 골로새서 2장 8절이나 20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러한 내용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如果我们看哥罗西书二章八节或者是二十节的话呢，我们就能够大概的能够知道这样的一些问题的出现。 二章八节和二十节哈，你们要谨慎，恐怕有人用他的理学和虚空的妄言，不照着基督，乃照人家的遗传和世上的小学，就把你们掳去。二十节里面说，你们若是与基督同死，脱离了世上的小学，为什么仍像在世俗中活着，服从那不可拿、不可藏、不可摸等类的规条呢？ 골로새 2단 가운데 하나의 큰 거짓 교훈은 유대교의 할례라든지 또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절기나 음식 문제 같은 것을 거론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교훈이 하나 있었습니다. 那么才进到这个教会里面的异端当中呢，有犹太教的所主张犹太教的那些割礼的，还有安息日的，主张安息日的，还有那些节期，还有一些饮食问题等等一些问题出现在这些教会里面。또는 유대교와 또는 그 영지주의 혼합종교로서 천사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 골로새 안에 그러한 가르침들이 또 있었습니다. 也有犹太教和灵智主义的这种混合宗教啊，他们非常的崇拜天使。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훈들의 오류를 드러내면서 2장에서 이러한 거짓 교훈들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말로 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所以呢，保罗，使徒保罗在二章的结尾当中说呢，这一切的一切呢，都是没有一点益处的。 골로새서 3장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在告诉我们，在接受耶稣为基督的那些人，他们的个人生活应当是如何。 먼저는 1절로 4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1到4节的内容呢，就是要告诉我们，让我们寻求上面的。 5절로 11절은 땅에 있는 지체 곧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메시지입니다. 5到11节的内容呢，就是让我们脱去我们的旧人，让我们穿上新人。 그리고 3장 12절로 17절은 피차 용납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2到17节呢，劝勉我们，让我们能够彼此包容、彼此相爱，在基督的平安里面过着一个丰盛的生活。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到17节，我们来读一下，从16到17节。 当用各样的智慧把基督的道理丰丰富富地存在心里，用诗章颂词灵歌彼此教导，互相劝诫，心被恩感歌颂神。无论做什么或说或行事，都要奉主耶稣的名，借着他感谢父神。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所以基督的话呢，必须丰丰富富地存在我们的心里。 그래야 그 우리 안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가지고 말도 하고 사람들에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这样的时候呢，他的话语才能够在我们的里面做工，让我们能够彼此造就。 그 말씀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我们要时常要去寻求那上面的，也就是去仰望那基督，要在神的里面过他所喜悦的生活。 3장 18절로 4장 1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서 맺게 되는 모든 인간관계의 대표적인 여섯 관계를 예로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到 4장 1절의 내용은 在讲述着基督徒的在这世上的人际关系六个方面。 아내와 남편, 자녀와 아비, 또 종과 상전입니다. 那就是妻子和丈夫，父与子，还有主人和仆人。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맺게 된 모든 인간관계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它是在代表着人 在这世上的所有的人际关系。 인간관계 핵심은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원칙은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其核心的内容在22到23节里面说的总要存心诚实敬畏主无论做什么都要从心里做像是给主做的不是给人做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진실함으로 상대하라는 것입니다. 我们要看重神所托付给我们的每一个人，我们要看为宝贵。 4장 2절로 6절은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과 언어 생활에 관한 짧은 권면입니다. 4장 2절에서 6절所讲述的是基督徒的祷告生活和语言生活。 그리고 골로새서의 마지막 끝인사가 끝까지 이어집니다. 然后就是哥罗西书的最后的问安。 바울은 자신의 편지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읽혀지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希望这封书信呢，不仅在这个教会里面，也希望能够在劳底家教会，还有其他那些教会的弟兄姊妹呢，也都能够有机会来，能够读到这封书信。他把这封书信呢，借着推基古和阿尼西姆呢，把他们传递到他们中间。 자신이 방문하지도 못했고 얼굴도 알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그 골로새의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虽然他也没有去过教那个教会，也自身呢，也自己也没去过哥罗西教会，也不认识他们那些信徒。但是呢，他同为作为主的教会，他向哥罗西教会呢，他真的表现出很 很深的那种爱和保罗对这个教会的爱和主对这个教会的爱。 다음은 빌레몬서입니다. 下面是腓利门书。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짧은 편지입니다. 腓利门书是保罗书信当中最短的。 또한 빌레몬서는 다른 서신들과는 좀 다르게 교회에 보내는 공적 서신의 성격보다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에 가깝습니다. 他这卷书信呢，不是针对教会的，而是针对个人的。 빌레몬은 바울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说呢，腓利门呢，在其圣经当中对他的描述呢，是保罗亲爱的同工，是所亲爱的，是同工。 빌레몬은 골로새에서 살고 있었는데 편지의 수신자로 함께 언급되고 있는 자매 아비아라든지 아키포 등과 함께. 그 집에서 빌레몬 자신의 집에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菲利门呢是生活在菲利门的生活在哥罗西的，并我们在经文当中也可以看到哈，与呢妹子哈亚菲亚啊，还有其一同当兵的雅基布，以及在你家的教会，那么我们可以看到他是在他家里是有教会有聚会的。 초대교회 때에는 박해를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대규모로 회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믿는 이들의 집에서 가정교회로 모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的时候呢因着政府的逼迫呢基督徒呢不能够大规模的聚集只能在个人家庭里面进行小规模的聚会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면 그들의 집도 기꺼이 제공했습니다. 초대교회的时候呢那些信徒呢只要教会需要那他们就愿意把自己的房子这种空间的能够奉献 빌레몬도 이렇게 자신의 집을 이렇게 내어줘서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기꺼이 제공한 신실한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저는 빌레몬也是他愿意他是一个把自己的房子奉献出来供教会使用的这么个非常信使的主内同工 우리들도 빌레몬처럼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那我们也应当像那腓利门一样，我们应当把自己的奉献哈，能够把我们的时间、空间的让教会所用。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배경은 편지의 내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保罗写这个腓利门书的其背景呢，在其书信书当中呢，哈有很好的表现的。 바울은 갇힌 중에서 낳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낸다고 했는데 오네시모는 본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保罗说呢，为我捆锁中所生的儿子阿尼西姆，求他，要把他重新让他回到腓利门那里。 빌레몬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해서 모종의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친 것으로 여겨집니다. 借着18节的内容，我们就能够知道这个阿尼西姆呢，可能是他有愧于自己的主人。 바울 당시에 로마 사회는 종과 자유인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在保罗所生活的那个时代呢，罗马那个时代呢，主人和仆人是有很大的这种等级差别的。 종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주인 집에서 도망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对于仆人来说最大的罪呢，那就是他逃离主人的家。 로마 시대 종이 도망을 치다가 잡히게 되면 화인을 맡기도 하고 또 채찍에 맡기도 하고 또 심하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在罗马时代呢，仆人如果要逃离自己主人的家的话呢，他被抓之后呢，可能被烙上烙印，也有可能被鞭子打，鞭打，也最严重的时候呢，也可以面对死亡。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오네시모가 자기 발로 자기의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위험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在这样的一个环境当中，阿尼西姆要自身想要回到自己的主人腓利门那里，这可能是面对很大的人生危险的。 하지만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但阿尼西姆呢，他遇到保罗之后呢，在福音当中得到了改变。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인의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주인에게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所以呢，他是真心悔改，他想要得到自己主人的饶恕。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유용하다 또는 유익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는 이전에는 주인에게 근심과 손해를 끼치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那么阿尼西姆这个名字的意思呢，就是有益处，是带来益处这么个意思。那么以往呢，他在主人那里只能带来一些亏损、一些不好、一些忧愁，但他遇见了这位耶稣基督之后呢，他就能够成为福音的工人，能够去造就别人。 이것을 알게 된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줄 것을 빌레몬에게 부탁하기 위하여서 이 짧은 편지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呢，保罗呢，在差这个阿尼西姆呢到这个腓利门那里，就是希望他能够饶，借着基督的爱能够饶恕他。 그래서 빌레몬서 16절 17절 같은 것을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될 자라 내가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고 하면서 이제 이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 평범한 노예로가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하게 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所以呢，十六、十七节里面说呢，他不再是奴仆，乃是高过奴仆，是亲爱的兄弟。在我实在是如此，何况在你呢？这也不拘是按肉体说，乃是按主说。你若以为我以你若以我为同伴，就收纳他，如同收纳我一样。所以呢，我们都同为基督的仆人，要做同工。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받은 후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알수 없지만, 그냥 이 편지가 신약 성경에 포함된 사실로 보아서 빌레몬은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받아서 순종하였고, 또 초대교회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받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所以呢，腓利门收到这个保罗的书信之后，有何等的反应，在圣经上没有记录。但是呢，这封书信能够包含到这个新约圣经里面的，从这一事实当中，我们可以知道大概能够推算，腓利门接收到这封书信之后呢，他顺从了。并且这封书信呢，后来就成为初期教会的美好的有关神的果子的这么一个见证。교회역사를보면오네시모라고하는이름은안디옥교회감독이었던이그나티우스의편지에다시등장하고있습니다。从圣经当中，从历史当中呢，我们可以看到这个阿尼西姆的这个名字呢，出现在安提阿教会的主教伊格纳提乌斯的他的一封信当中。伊格纳提乌斯는로마에서순교를당하였는데그는로마로압송되어가는길에서머나에서에베소교회감독오네시모에게편지하고있습니다。那么伊格纳西乌斯呢，他在去往罗马被处于极刑的这个过程当中呢，他路过士梅拿在他去往他在这个途中呢，给以弗所教会的主教阿尼西姆写了封信。많은성경학자들은이오네시모가바로빌레몬스의오네시모와동일한인물이었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所以呢，圣经学者认为这个阿尼西姆呢是腓利门书当中所提到的那个阿尼西姆是同一个人。오네시모는빌레몬에의해서이제자유의몸이되었을것이고복음의일꾼과그리스도의종이되어에베소교회로가서그의이름처럼유용한일꾼이되었던것입니다。那么阿尼西姆呢，从腓利门那里获得了自由之身，并成为了那福音的工人。他也去往了以弗所，在那里做主的工作，后来被主所重用。빌레몬서는비천하고소망없던도망자오네시모가어떻게귀한복음의일꾼이될수있었는지를보여주는놀라운책입니다。腓利门书呢，在告诉我们一个原先多么的一个可以说没有毫无身份的这么一个没有盼望的一个逃亡的一个仆人，阿尼西姆如何接受福音之后成为其主的工人的这么一个内容。어떤사람이든지복음으로변화되면복음을위해서일할수있는귀한일꾼이될수있습니다。任何一个人，只要他在福音里面得到改变，那他就能够成为为福音而工作的工人。빌레몬서는비록짧은편지이지만이편지를통해서우리는이전에는사람들에게무익한자였지만그러나이제는그리스도를영접하였으니복음의일꾼으로서모든사람에게유익한오네시모들로우리가살수있게되기를바랍니다。腓利门书呢，虽然是非常短的一封书信哈，但是呢，我们借着这封书信就能够知道，以往虽然我们都是呢没有什么益处的，不能给别人带来益处的，但是当我们接受作为主，成为那福音的工人之后呢，我们却能够成为那有益于我们身边的那些人，我们都能够成为这样的福音的同工。또한빌레몬처럼주와복음을위해서헌신과수고와사랑을아끼지않는복음의동역자들이우리가다될수있기를소원합니다。所以呢，我希望我们每个人都能够像腓利门一样，为主的福音，我们要奉献我们自己，我们要把我们的一切所拥有的都为其福音，并福音的同工而奉献。바울의아홉번째서신은에베소서입니다。保罗的第九封书信呢是以弗所书。에베소서는사도바울이로마에갇혀있는동안에성령의감동으로기록한성경입니다。那么这时以弗所呢是使徒保罗在被囚于罗马的过程当中借着圣灵的感动而记录下来的。에베소서는다른서신들과는조금다르게어떤에베소교회의어떤현실적인문제가발생했기때문에썼다기보다는그리스도안에서하나님에관하여서하나님의계획과그리스도의구속의은혜에대하여서보다더잘
붙잡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교훈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서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所以以弗所书呢，是在面对教会和个人在面对那些现实上这些问题而所记录下来的。但这不仅仅只是为了让他们获得如何解决现实问题而记录，而是让他们能够记住他们在基督里面是被拣选的，是被救赎的。作为一个神的子女，在神的永远的计划里面，他们是被神牢牢的抓住的，是带着一种教训的目的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를 방문하고 또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에베소 교회와 매우 각별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부도 旅行呢, 他 방문한 이포소 교회, 在那里 建立了 교회, 并与 이포소 교회 建立了 친밀的 관계. 바울은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포소에 停留 3년의 시간, 在那里 교训 神的 话语.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하는 그 눈물로 작별하는 장면을 보면 그 바울과 에베소 교회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我们在使徒行传二章里面能够看到保罗在去往耶路撒冷之前呢，他在离开以弗所的时候呢，以弗所的教会的那些长老与他们分别的那个场景是多么的令人感动，也能够从中看到保罗和以弗所教会之间的这种亲密的关系。 바울은 죄수의 신세로 로마에 머물러 있던 주후 약 62년경에 에베소서를 썼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我们大概推算呢，是保罗在其作为囚犯而囚在罗马的，在之后62年这一段期间当中记录了以弗所书。 그때 바울은 로마에 있으면서 골로새와 빌레몬에게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두기고의 편으로 이 편지를 보냈는데 에베소서도 역시 두기고의 편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保罗在罗停留在罗马的时候呢，他借着阿尼西姆把这个自己的书信呢传递到哥罗西那个腓利门，而且呢又借着自己的同工推基古呢，把其哥罗西书还有以弗所书呢各自呢把它传递给哥罗西教会和以弗所教会。 근데 에베소는 이 골로새로 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꼭 에베소를 거쳐야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교훈적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去往以弗所呢？以弗所是去往哥罗西的一个关口，是个隘口。所以呢，要使徒保罗呢，把自己所爱的以弗所教会的那些信徒们呢，给他们要传递那一切属灵的、属天的那些一些福分和恩典。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짧은 인사말 뒤에 이어지는 에베소 1장 3절로부터 14절에 바울의 기도는 매우 유명합니다. 在以弗所书1章3到14节的一些保罗的祷告呢是非常有名的。 이 기도문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원문으로 보면 본래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从希腊文的这个原文当中，我们可以看到这一祷告文呢是整个就是一个文章。 이 구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매우 풍성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那么在这一段祷告内容呢，在告诉我们，在基督里面我们所领受的救恩和福分恩典是多么的丰盛。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에베소의 성도들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더욱 바로 알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더욱 바로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기를 소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向那以弗所教会的信徒为他们祷告的时候呢，希望以弗所教会的那些信徒们能够眼睛更加明亮，能够更加清楚地认识我们的神，让他们能够明白基督的救赎的恩典。 그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这就是有关在第一章的内容。 2장에서는 교회가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也在再次告诉我们教会是怎样的一个，而且是信徒又应当是如何。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일으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他说呢，我们原先都死在罪当中的，但借着神的那莫大的
이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막힌 담도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졌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담도 허물어져서 참된 화평을 경험하게 된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而且告诉我们，在与神建立的那美好的这种关系、和好的关系，也就推倒了一切与神间的这种障碍啊！而且呢，外邦人和犹太人之间的那种一切的隔阂，也都在他的神的里面得以解决。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3장에서는 바울이 바로 이러한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다가 옥에 갇힌 것이니 이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所以在第三章当中，保罗说呢，为了这一救恩的奥秘呢，以弗所教会呢，多年以在福音里面有他们的辛苦，自己也为此而被关在狱中，所以呢，千万不要灰心。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강건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而且他说呢借着圣灵希望他们能够更加健壮在基督的慈爱里面让他们能够更深的来认识基督的爱在神能够居住在神的充满当中 이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这就是三章的内容. 그래서 에베소서의 처음 3장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所以呢，在以弗所的前三章呢，在告诉我们，保罗告诉我们，神为我们所做的工作，在基督里面，我们在我们的里面又有了什么样的一些变化？ 그런 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러한 복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而4章从4章到6章的内容在告诉我们，作为在基督里面的我们，我们应当如何去做。 그래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바울은 직설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4장 이후는 주로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1到3章的内容呢，保罗呢是在一种陈述性的，但从四章开始呢，保罗是一种命令的这种语气的。 예를 들면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명령문입니다. 所以举例来说，四章一到三节的内容呢，都是命令形式的。 특히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명령입니다. 4章3节里面说呢，用和平彼此联络，竭力保守圣灵所赐合而为一的心，这是一个命令。 또 4장 15절 같은 곳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15节，唯用爱心说诚实话，凡事长进，这也是命令。 17절 역시 명령입니다. 17节也是命令。 이와 같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권면이 4장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4章的内容是不断的劝勉我们，我们应当除去我们那一切的不好，我们的旧的那些旧人，让我们要过上一个新人的生活，这是整个4章的一种劝勉的内容。 5장에서도 계속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 사람 가운데서 행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술 취하지 말며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在5章的内容当中呢，也在不断的劝勉我们，让我们成为效法上帝的人，在神的爱里面，让我们成为真正成为一个光的子女，不要醉酒，凡事要在神面前过一个感恩的生活。 특별히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탁월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2到33节的内容当中讲述的是基督与教会之间的关系好比是丈夫和妻子之间的关系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은 골로새서 3장 후반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게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또는 종과 상전의 관계를 교훈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잘 싸울 것을 권면하면서
끝인사로 편지를 맺고 있습니다. 那么六章的内容呢，就像那哥罗西书三章后半部分的内容一样，所讲述的是子女和父母的关系，还有这个主人和这个仆人的关系啊，在这里教训我们，而且也要求我们啊，穿上那神的全副的军装，在属灵的征战当中，让我们得胜。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교리를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부소서特别针对呢教会的教义呢，它有非常好的一种概要和解释。 이 땅 위에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으며 그 존재 목적은 무엇인지 또 교회는 어떻게 기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에베소서가 잘 해주고 있습니다. 在这地上教会是什么样的一个存在，其存在的目的又是什么？这样的一些内容呢，以弗所给我们一个非常重要的、很好的一个答案。 교회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영원한 목적과 계획과 역사하심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이부소서는一开始呢就表明教会就是圣父、圣子、圣灵三位一体的神所喜悦的，带着他们喜悦的那永远的目的和计划而工作的，这是以弗所书所告诉我们的。 이런 점에서 에베소서는 대단히 훌륭한 교회론의 책입니다. 从这一点上，我们可以知道以弗所书是非以弗所书是一个非常好的有关教会论的一本书。 또한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은혜 또는 큰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대상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들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잘 읽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 위에 굳게 서야겠습니다. 而且以弗所书呢，给我们带来的教训是非常的广泛的，所以我们可以更多的来认识我们的上帝，而且我们也能够借此来知道我们在上帝面前应当有何等的我们的一种关系和一种我们的作为。我们要清楚的知道认识我们的神的时候呢，我们的信仰生活也会变得更加的丰盛。 이제 옥중서신의 마지막 서신인 빌립보서가 남아있습니다. 下面是我们狱中书信的最后一卷是腓立比书。 그러나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서신은 다음 15번, 15번째 강의 때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목회 서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因为时间的关系呢，我们这部分的内容呢，我们在下一章在15讲的时候呢，跟大家再次分享。 이상으로 신약개론 14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到此结束新约概论的第14讲。 감사합니다. 谢谢大家。